반갑습니다. 양준영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네. 배영입니다. 우리 아마추어 좀 하시는 분. 네. 허리 디스크. 네.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지금 30대 후반.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분이죠? 볼게요. 배영이죠, 배영. 다시 한번 볼게요. 오케이. 봤죠? 자, 봅시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입수죠? 잘안 보이죠, 근데? 손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죠? 여기가 머리 라인이고. 여기가 머리 라인이고,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귀 옆에서 팔이 어떻게? 여기서 툭, 툭. 여기까지 던지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어깨가 뒤로 가서 던지는 거죠? 확실히 보입니까, 여러분? 딱 느껴지시나요? 팔을 던질 때,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나요? 확실하게 팔을 집어 던져서 물 안으로 넣는 느낌이 보이나요, 이렇게? 내 모습으로 볼게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팔이 확실하게 뒤로 뻗은 게 보이죠? 조금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 지금 떠 있죠? 근데 어깨 라인과 팔 라인은 확실하게 물이 요렇게. 상체는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죠. 자영이랑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자영이랑 약간 다른데 비슷해요. 팔은 확실하게 뒤로 뻗어서 넣어야 어깨가 들어가면서 반대쪽 어깨가 나오면서 롤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몸이 틀리면서 그 롤링을 하게 되면 물잡기 할 때도 수월하고 몸의 중심도 수월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버틸려고 하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버틸려고 하는 이 힘이 들어가는 이 동작 있죠. 윽 경직되는 동작. 요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팔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도 요렇게 하시면 고칠 수가 있고요.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팔 지금 던져서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을 확실하게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땡기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팔을 그냥 돌리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을 확실하게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땡기는 동작. 이렇게 하면 몸에 상체 목에 힘을 주는 힘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이 상태라면 힘이 덜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상체. 이게 몸에 힘을 빼는 동작입니다. 이게 배영할 때 몸에 힘을 빼는 동작이에요. 이걸 반대로 하면 자유형 때 이렇게 하겠죠. 자유형 때. 이해하시나요? 대부분 배영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안 되죠. 수면에서부터 이미 팔은 돌고 있죠. 넣자마자 바로 수면에서 물을 잡고 돌고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물속에 집어넣고 도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오시나요? 확실하게 집어넣고 팔을 잡아당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물속 끝까지 집어넣고 잡아당깁니다. 딱 보이죠? 이렇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봅시다. 좀 빠르게 봅시다. 팔이 좀 빨라 보이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확실하게 놓고 잡아당긴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때 발차기를 한번 보세요. 이때 발차기를 한번 보세요. 예, 밍님 반갑습니다. 봅시다. 느낌이 오시나요? 발차기 할 때? 계속 똑같은 힘으로 찬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방금 발차기를 봤을 때? 발차기 한번 보세요. 같은 힘으로 차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떤가요? 이게 6비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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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당.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마지막 팔을 돌리면서 땡길 때 약간 느낌이 팔을 던질 때 조금씩 약간 발차기가 약해졌다가 다시 땡길 때 강해졌다가 던질 때 약해졌다가 느껴지시나요? 땡길 때 약해지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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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당.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냥 일반적인 발차기 같나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약간씩은 흐름이 약간 아주 밋밋하게 끊겨요. 이게 이제 뭐 팔을 던질 때 이 상체를 조금 쓰려는 이 타이밍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발차기가 약간 약해지겠죠. 하지만 땡길 때는 또 강해질 거고 순간적으로. 네. 남브루스님 반갑습니다. 이게 마스터죠, 마스터. 발차기도 배영 발차기도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형 때도 말을 했듯이 배영할 때도 발차기가 마찬가지로 비트킥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보면 느껴지죠? 약간 느껴집니다. 그거를 이제 배영할 때 계속적으로 발차기를 이제 자용하듯이 엇박자식으로 자용할 때도 이렇게 발차기 하면 이렇게 가듯이 배영할 때도 어떻게 발차기 이렇게 가겠죠? 이게 아니라 발차기 이렇게 비트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천천히 또 볼게요. 이분이 배영이 50m가 맥스 기록이 32초인가요? 32초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네, 팔을 던져서 집어넣으면 가라앉아 버리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던져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세가 안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팔을 던져서 집어넣는다는 건이 자세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게안 됩니다. 물속까지 이렇게 라인이 내 머리 뒤로 팔이 확실하게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가라앉겠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동작은 이런 동작이 안 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안 되지? 한다고 하는데 왜안 되지? 당연히 그 자세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하죠. 배영할 때도 스트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이때 들어갑니다. 수중으로 팔이 쭉 뻗어서 들어갈 때 스트림라인 시작해요. 이때 가슴이 밀어주면서 자세가 이제 스트림라인 자세 되는 겁니다. 팔 하나씩 밀어줄 때마다. 툭. 가슴이 확실히 뻗, 이 가슴이 약간 툭툭 올라온 게 느껴지나요? 요렇게. 가슴을 쑥, 팔을 던지는 타이밍에 가슴이 약간 툭, 상체가 약간 툭,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밀어주는 것. 밀어주는 게 지금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느껴지나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가슴이 올라온다는 느껴집니까, 지금 이거 팔을 던질 때? 여길 때는 어떻게? 그냥 팔을 던지는 게 가만히 이 상태로, 상체가 이 상태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약간 느낌으로 친다면 어떻게? 그냥 슥, 이게 아니죠? 슥. 확실하게 팔이 뻗어지면서 가슴 상체가 이 밀어준다, 위로 밀어준다. 느껴집니까? 이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팔을 던질 때 가슴이 펴지는, 이렇게 뭔가 가슴이, 열어준, 가슴을 열어주는 느낌이 되어야 이 자세가 되고 팔이 어깨 들어가고 상체가 계속 들쑥 해주니까 가라앉는 걸 방지해 줍니다. 상체가 들릴 때마다 하체도 따라서 들리겠죠. 이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머리는 확실하게 고정이 돼 있다. 머리는 대충 그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중간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턱은 안 움직입니다. 딱 보시면 턱은 안 움직여요. 머리는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가슴과 상체와 팔만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따라 상체가 돌아가면서 약간 하체도 약간 이렇게. 네. 확실하게 팔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넣어서 당기는데 아무리 해도 가라앉고 힘들어요. 머리 상체 힘들어하고 어깨 힘들어가요. 팔에 힘들어가요. 힘들어요. 다이 자세, 스트림라인 자세, 한팔한팔 리커버리 할 때마다 내 몸을 쭉쭉 펴주는 이 느낌과 어깨 롤링, 이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고, 발차기도 힘들고, 물도 먹고, 머리도 머리대로 막, 알죠? 다 느낌. 다 그래 되는 겁니다. 팔 던질 때 확실하게 던져서 밀어넣는, 약간 어깨 상체가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밀어넣는, 집어넣는 이 동작만 되어도 배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빨리 하는 배영을 하고 있지만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발차기 이렇게 꾸준히 차지 않아도 하체는 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차더. 살랑살랑. 왜? 상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체는 그렇게 뭐 지금 빨리 한다면 이제 속도 발차기 속도까지 붙어야겠지만 천천히 할 때는 상체 동작만 이렇게 신경 써줘도 하체는 가라앉지 않게 살랑살랑만 차도 충분히 밸런스 맞춰서 갈수 있어요. 박자와 리듬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예. 이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체가 확실히 돌아갑니다. 확실히 어깨가 확실히 롤링이 돼서 들어와요. 발차할 때 물거품이 많이 나와야 하나요? 그거는 딱히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나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물 튀는 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수면 위에서 발차기를 시작한다는 거니까 물이 튀는 동작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쭉 밀어주고 팔할 때마다 쭉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드시나요? 쭉. 쭉, 쭉, 응. 오케이, 여기까지. 이상입니다.